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용화 변호사는 경선도 없이 대구 갈서갑의 단수공천으로 추천이 되었고, 대구 갈서갑은 국민의힘에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히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의 압본을 받는 것이거나, 혹은 마치 광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몰표가 나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도 하기 전에 어떤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별도의 힘을 들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영하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지금의 유영하의 모습처럼 무기력하다고 평가받는 것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즉, 보수 진영에서 그 아무도 유영하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환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 연수울의 민경욱 의원이 있고, 최근에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원진 당대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되면 명백하게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영하의 태도는 당선이 되더라도 조용히 있겠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침묵을 유지시키겠다. 당 내에서 내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지 혹은 국회의원인지도 모르게 조용히 보내겠다. 정치를 통증을 토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것은 자신이 차지한 자리에 만족하고 그와 같은 혜택이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보다도 개인의 만족을 더욱더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무효를 말하거나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임은 농후하다고 생각하던지 문재인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한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5.18 개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문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마디도 했다면은 문재인의 사냥개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문재인의 양산에서 집회를 하던 안정건이 감옥으로 잡혀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래서 당연하게 이번 총선에서 마침내 대구 갈서갑에서 유영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비굴하게 상대편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저급한 정치 이념에 대해서 충성을 하거나 결국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리기 같은 권력에 의한 자리 몇 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자산을 침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서 발생하는 돈으로 매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조차도 없다는 것,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음을 대해서 본인의 의사표현마저도 없다는 것, 역사적 진실에 있어서 실체를 가지지 못한 5.18을 헌법전문에 넣기 위해서 개헌을 준비하는 발정난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아서 유영하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조용히 국회의원의 특권만 누리고, 그리고 매우 더 조용히 있기 위해서 단한 번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도 투쟁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니,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유영하가 국회의원인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조차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에서 유영하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에서 패대기 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다는 것이 주된 업무라면 차라리 달성 군수가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영하처럼 힘도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보수 전체, 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진실투쟁의 동력을 상실하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계략입니다. 윤석열의 개들이 대구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생각하는 최저 비용이 바로 유영하 한 명에게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보수 전체의 위기는 그와 같은 천박하고 더러운 거래를 박근혜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박근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이긴 도태우가 공천 취소가 되는 것도 지금의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시각이란 아직도 윤석열과 한동훈을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영하를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은 사기 탄핵을 묻으려고 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